미남. 시작된다. 뿜질렀다. 배신자! 오오 형사, 형사. 오오 감자튀김. 담당관, 저자를 잡아요. 어서! 이걸로 모든 게 끝났어. 아랫마을 삶이 죽을 만큼 싫었어. 마을의 밑바닥, 배고픈 장인의 가게 집에서 태어난 그것을 원망했어요. 저주했어. 부모는 매일 싸우기만 하고, 돈 같은 거본 적도 없었어. 돈이란 거본 적도 없었어. 간단하게 망가지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그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통신사가 됐다. 훌륭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대영제국의 중요한 정보를 훔쳐서 팔려고 했다. 대체 어째서 그런 짓을? 사정은 있겠죠, 뭐. 들을 필요도 없겠지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밤중에도 눈이 번쩍뜨여요. 아랫마을의 꿈에 짓눌리면서 그 꿈을 두번 다시 보지 않게 할 만한 그런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나는 만나버렸답니다. 그 남자, 코제니 메군다를. 당신의 재능, 이내가 큰 돈으로 바꿔드리지요. 내 계획에 부디 협력해주세요. 정부의 타전의 기록을 훔쳐내서 큰 돈과 맞바꿔서 매군달에게 준다. 법무소의 전신실에 정기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나는 가능했답니다. 전기통신실이겠지? 뭐 여튼.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구나. 정부의 극비 정보를 훔친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방법에는 생각하는 한 가장 신중을 기했어요. 그게 이 오르골이었던 거로군. 제 아버지는 벽돌 장인이었죠. 어렸을 적 이미 이혼했지만요. 모르타 밀버튼 씨 말하는 거군요. 아버지는 실력이 좋아서 떨어진다고 할 뻔했다. 실력이 좋아서 과거에 오르골 장인의 제자였습니다. 모르스 신호라면 거기까지 정밀한 기술은 필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아버지를 찾아서 장인 가게를 들렀어요. 장인 거리를 흘렀어요. 거기서 아랫마을을 뛰쳐나간 뒤로부터 10년 만에 아버지가 재회했습니다. 훌륭해졌구나, 루버트. 다시 봤다. 기억 속의 아버지랑은 완전히 다른, 야위어 마른 노인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아버지. 삐뚤어진 짓을 하지 않은 아버지. 분명 사실을 말하면 협력해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을 부탁하고 싶어요. 오르골의 원반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오르골? 친구인 음악가가 만든 곡을, 펍에서, 펍에 팔고 싶어요. 그래서 원반용에 보면은 준비해놨어요. 악보는 두장 있는데. 하도록 할게. 20년 만이군. 그래서 원반을
칠만한 공구가 옥사 아 뭐야 지붕 뒤에 뭐야 지붕 아 여튼 어디에 던 어디에 있을 거야. 잠깐 기다려봐.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지붕 아래를 뭐라고 해야 되나? 다락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튼 이렇게 해서 흑비 정보의 신호를 두 장의 디스크에 새겨 넣었습니다. 정보를 분할한 건가? 꽤나 신중을 기했군. 이쪽에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매군달과의 거래는 두 번에 나눠서 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 장짜의 디스크와 그리고 그것을 울리기 위한 오르골의 장치 이거를 십기니와 맞바꿔서 매군달에게 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디스크와 맞바꿔서 천기니를 받아냅니다. 천기니? 그러면 두 달 전에 옴니버스의 사건은 역시 그 두 번째 거래 도중에 일어난 거군요. 그래요. 그 방법으로 녀석에게 몇 번이고 정보를 팔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녀석은 돈을 내는 게 아까워진 것 같네요. 몇 번을 했다라고. 하지만 묘하군요. 두 달 전에 마차에서 살해당한 건 당신이 아니라 아버지인 모르타 밀버튼 씨였어요. 첫 번째 거래에서 천기니를 손에 넣었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200기니를 보답으로서 넘겨줬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무래도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제가 정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 거래 다음은 나도 돕게 해줘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돈을 받을 수는 없어. 아 뭔가 알아챈 것 같아. 그게 아버지 나름의 뭐야 여튼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마차를 타고 두 장째의 디스크를 넘겨주고 매군달로 돈을 받는다. 디스크에 뭔가가 새겨져 있는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무엇이 있었는지는 이제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버지는 디스크를 빼앗겨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안 갔으면은 얘가 죽었겠죠. 그때 저는 매군달의 본성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실로 10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리고 땅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조조식 저 자세 복수? 매군달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매군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상상이 갈 거야. 녀석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 또 깼다 그 재판을 파괴했다. 파괴한다. 증거나 현장의 날조에 매수한 증인들의 위증이 그게 두 달 전 법정의 모든 것이었어. 그날 이 대제도에 도착한 상태였던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재판에 말려들어 버렸어. 저는 거래로서 얻은 돈이 있었어요. 두 달 전 그 돈을 모두 사용해서 몇 명이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녀석들이 있죠. 매군달이 저에게 그거 알려줬으니까요. 설마 크로그레시 당신이 네 생각하는 대로예요. 녀석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무죄의 판결을 따낸 그 순간 저는 이 손으로 악마의 운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악마의 목숨을. 이거는 얘가 했다 이거구만. 두 달 전에 그 참사는 제가 계획해서
그리고 실행한 거예요. 지금부터 두 달 전 매군다를 살해한 건 이 남자였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대법정으로 오시지요. 그래서 매군다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군. 그래서 저는 실례하도록 하지요 하면서 미소 지었던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 엄청나게 큰 뭐가 있진 않네요.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매군다 아니 이 크로그레이가 처음에 이 디스크를 가지러 왔던 그 순간에 뭔가 정보 같은 게 막 새겨져 있었는데 그건 누가 가져왔느냐 뭐 그 정도. 그럼 그때의 담당관은 예 제가 매수해서 돌려놓은 그 가짜였어요. 매군다는 돈의 힘으로 그 재판을 일그러뜨렸죠. 매수한 인간을 사용해서 그 마차에 부정한 증거를 심어놓고 증인을 협박해서 거짓말 증언을 시켰어요. 꺼질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짓을 한 것뿐입니다. 그 옴니버스에 기름통을 준비해놓고 가짜 담당관을 사용해서 매군다를 지옥으로 끌고 갔죠. 이상. 이렇게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눈이 막 휘둥그레해졌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 하지만 저에겐 또 하나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신경 쓰이는 점? 네, 물론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두 장째의 디스크예요. 확실히. 두 달 전에 재판에서는 전혀 그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었죠. 다시 말해 사건 현장에서 디스크는 사라져버린 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매군달과 처음 거래를 했을 때의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디스크와 재생하기 위한 오르골입니다. 과연 꽤나 주의 깊게 하셨군. 그러면 이쪽도 약속대로 10기니야. 뭡니까 이건? 해치의 가게? 전당포의 영수증이야. 꽤나 편리한 가게로서 말이야.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어. 영수증을 보이면서 암구를 말하면 돼. 그 가게에 보석을 맡겨두었다. 돈으로 바꾸면 10기니가 될 거야. 전당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니 처음 들었어요. 모르는가? 미스터 크로그레이. 런던의 전당포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금고야. 그 녀석이 아버지로부터 뺏어간 디스크를 갑자기 숨긴다고 한다면 그 전당포가 틀림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매군다는 누군가에게 영수증을 숨겼을 터. 그게 지나씨인가? 그러고 보니까 2일 전에 그 전당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지나씨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갖고 있었죠? 어째서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두 달 전 재판에서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증언을 한 소매치기가 있었죠. 매군달에게 협박받아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연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나를 대비해 여러가지 조사해두었죠. 그럼 얘도 뭔가 뒤에 뭐가 있다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받는 기간의 날에 전당포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측대로 진아씨가 나타난 거군. 그렇습니다. 뭐야, 소매치기가 나타나서 소매치기가 꺼내려고 했던 그 물건을 내가 뺏은 것까지는 잘 됐어요. 하지만 가지고 오게 된 건 코트와 주머니에 들어있던 원반뿐. 중요한 상자와 그 안에 있던 또 한 장의 디스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는 사건 2일째 2일 전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있었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애당초 밤에 습격 따위 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을. 그렉슨이 또 한편 정부의 극비통신 기록에 도난 사건의 조사를 하던 동안 우리들은 코지님의 군단의 관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정보는 도둑맞은 채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되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녀석의 유품을 조사하면서 그 행방을 한시라도 빨리 잘 알아채기 위해서 우리들은 필사적인 조사를 전개하고 있었죠. 그날 전당포에서 형사씨에게 디스크를 뺏겼을 때 무서워졌습니다. 전당포에는 아직 두 장째의 디스크와 오르골이 맡겨져 있었죠. 경찰보다도 빨리 그걸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입했다고. 과거의 친구인 팀피라 형제의 손을 빌려서. 저게 가장 큰 문제였어. 혼자 가지 그냥. 그날 밤 그 가게에서 일어난 건 악몽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냥 살짝 훔치려고 했던 건데. 레미와 타리가 카운터를 조사하던 동안에 저는 파는 물건의 쪽을 조사하면서 매군다리에게 줬던 오르골을 찾아냈어요. 그 안에 두 장째의 디스크가 들어있었군. 저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 마음속으로부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상도 하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들 뭐한 놈이야? 빵! 점내 총성이 울리고 팔에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점주 해치가 쏜 탄환이 너의 팔을 뚫고 나갔군. 네, 그래요. 그리고 불행히도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자기의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총이 거의 동시에 두 번 빵빵 했다라고 들었는데 얘가 쐈다 이거죠. 그때 정신을 차린 뒤에는 반사적으로 한 발 쏜 상태였어요. 도망치고 있던 점주를 노릴 생각도 물론 죽일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그 탄환은 불행히도 명중해버렸어요. 그것도 심장에 한 발을 그냥. 문 건너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던 그 점주의 등 뒤에. 이럴수가.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팀피라 일행한테는 일행은 뭐가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무서워져서 그 가게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그날 밤 그 가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구나. 진아가 총을 들었던 것도 대강 설명이 되긴 했죠. 지키려고 했었던 건데. 그렇군.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군. 귀공은 매군다를 악마라고 불렀어. 돈의 힘으로 사실을 굽히고 사실을 비틀어버리고 살인의 죄로부터 도망쳤다. 하지만 귀공이 한 짓도 그것도 또한 똑같은 일이야. 그대 자신이 매군다와 같은 악마가 되어버렸던 것이야.
그렇습니다. 끝났네요. 아무래도 이 길고 길었던 심리도 끝나고 심리를 거쳐서 우리든 여기에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한 것 같군요. 그렉슨 형사, 로버트 크로그레이는? 지금 뭐 신병을 확보해서 야드로 옮겨갔습니다. 전당포의 점주 해치씨의 살해용이 또한 극비정보를 훔쳐낸 공범의 죄를 묻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렉슨 형사, 당연히 당신 자신도 죄를 묻게 될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진범인을 죄에서 도망치게 하는 그런 도움을 했으니까 설령 형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용서받을 일이 아니야. 얘는 덥택이 쓴 거네요. 어떻게 되든 문제였던 거네. 피고인 지나레스레드. 네. 그대에 대한 최종적인 편견이 나온 것 같군요. 괜찮습니까? 배심장. 하! 이 가리뎁 소대! 이번이야말로, 아니 정말로! 틀림없이 단 하나의 편결로 편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심원들, 지금이야말로 그대들의 편결을 말하도록! 오래 걸렸다.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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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6번은 불 칠 때 쥐가 통하고 튀는 게 귀여워. 뭐 여튼 좋아. 해냈다. 드디어 나의 시대야. 왔구나 나의 시대가 이러는데. 드디어 해냈어 나루우도. 한순간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말이야. 그래서 나루우도는 세계 최고의 변호사야. 피고인 그대에게 말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야? 그런 무서운 얼굴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 그대도 또한 죄를 묻게 될 겁니다. 에? 그대는 두 달 전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해지씨의 전당포에 불법 침입한 데다 매군다씨의 물건을 자기 걸로 하려고 했었죠. 맡긴 물건을. 에? 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어제 기쁘게 코트를 입고 있던 아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채 오늘 밤 진아를 위해서 축배를 들려고 했는데. 그나저나 오르골의 디스크에 모르스 신호를 새겨 넣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보의 거래였어요. 한 잔만 따로. 확실히 우리들의 맹점을 찌르는 발상이었어. 그러고 보니 아까 전에 잠깐이지만 거기는 일본인이 법정 내 우리나라의 극비 정보를 유출시켰던 것 같다만. 죄송합니다. 그리스 형사를 추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말인데요. 잠깐 괜찮을까요? 이 목소리는 오호씨. 아까 전에 그 오르골의 소리 말입니다만 정말로 모르스 신호였을까요? 어?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저는 모르스 신호를 정말 좋아해서 말이죠. 이 세계의 모든 게 통하고 뚜로 들려요 라고. 뚜뚜로 들려요. 그건 거의 중증이신데요. 그 제가 단언하겠어요. 아까 전 들었던 두 장의 디스크, 아무런 의미도 없는 평범한 두 개의 신호음이었어요. 예? 뭐라고요? 그 소리가 모르스 신호가 아니야?
살짝.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아우, 헛소리 하지 마. 이건, 이젠 진짜 국제 비밀이라고. 국가 비밀이라고. 잠깐, 이 심리는 정부가 타전한 신호의 내용을,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야. 그들은 이 신호로 적국과의 거래를 했어. 본인이 인정하는 이상 추궁하는 건 거기까지야. 그래서 신경 쓰이긴 하는데. 피고인 지나레스레드. 아, 네. 이번엔 그대에게 힘든 꼴을 힘든 일을 하게 해버렸구나. 날조에, 협박에, 위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암흑의 일면이야. 어린아이의 눈에는 보이면 안 돼야 할 일면들이죠. 그런 거 우리들 뒷거리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뭐? 약한 자가 험한 꼴을 보는 거 언제나 있는 일이잖아. 진아씨. 하지만 오늘 약간은 알 것 같아. 그런 그런 나쁜 세상 속이 변했으면 한다고 느낀다면 일단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과연 좋은 걸 알게 되었군요. 가까운 미래에 새로 태어난 그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당포 점주인 해치씨의 살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지나레스레드의 최종적인 판결을 무죄로 하겠습니다. 두둠. 야! 무려 폭주까지 터뜨려요. 그래, 한 발 더. 저 연막탄 아니었어? 그러면 이걸로 오늘의 심리를 종료합니다. 오, 뭐야, 다 가고 있는 둘만 남았네? 또 다르네? 오늘 몇 잔,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당신? 개인적으로는, 참 놀랄 일이야, 극동의 변호사야. 뒤에 사람 그대로 있네요. 귀공은 일본인이면서 영국인의 악의를 알아채고 동시에 영국인인 피고인을 계속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지켜냈어. 매우 기묘한 감각이야. 기묘한 느낌이라고. 기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묘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영제국의 인간도 일본 제국의 인간도 같은 인간이에요. 변하는 건 없어요. 대자가 심히 거슬리지만 뭐 여튼 내가 법정에 돌아온 진정한 이유는 하나뿐. 귀군과 다시 한번 이 법정에서 말로 싸워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 두 달 전에 재판에서 처음으로 너와 만났을 때 생각했어. 과거에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며 그리고 배신했던 일본인. 아닌가? 나한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배신했었던 일본인. 그 정체를 귀공을 통해서 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 신뢰했으나 배신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전에도 말했었죠. 일본인이 배신했다라고.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귀공이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한 잔 마셨다. 사신이라 불리고 법정을 떠난 지로부터 5년. 귀공과 만나는 의미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보도록 하지. 버릴 때다 이제. 깨는구나.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일본인 변호사여. 청소는 누가 하는데?